우드로 된 건 또 샌드에 빠져 있네요. 아, 조금 짧아갖고 버디하고 파 놓쳤네. 자, 드라이브는 파했고 우드는 보겠구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치기 전에 충분히 몸 좀 풀고 올라오세요. 핑계가 아니고 진짜 이거 힙 턴하고 이렇게 볼 보는 게 좀 다르네요. 자, 7번 홀 186. 와. 그러면 7번하고 8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7번하고 6번? 아, 7번하고 6번이 낫겠네요. 7번하고 6번이요.
핀 때까지는 한 190 잡아야 되고,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그 방향 감각이 없네요. 둘 다 약간 우측으로. 그 샷이 그 샷인가 보네요. 무섭도록 똑같이 붙어서 다니네요. 아. 미국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물, 얼음물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한국인은 뭐 음막집이라든가 먹을 때가 많고 중간에 막 쉬는데 여기는 푸드트럭 푸드카드가 다니면서 파는데 여기는 또 푸드카드가 안 와요. 7번, 아, 6번이 더 나왔네. 똑같네요. 7번이나 6번이나. 자, 양쪽에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뒤에서 혼자서 따라오는데, 아직 멀었네요, 올라면. 이게 백핀인지, 이게 190이 넘는 거네. 이 정도로 들어왔으면.
스핀이 없어요. 스핀이 없어요. 이것도 벤티인데 392대. 자, 여기도 우드랑 한번 내려보고 무엇이지? 우드가 그린 색깔이고 드라이브가 하얀 색깔이니까 드라이버는 약간 프로블럼 샷 같은데, 트러블 샷이요. 우드는 똑바로 갔네. 드라이버도 똑바로 갔네. 드로우 친다 그러다가 진짜 드로우 볼을 넣어버렸어요. 아이고. 드라이버도 저 언덕 우측 언덕 맞고 잘 내려왔네요. 아, 오 마이 갓. 130 정도 나와. 128. 128이면 둘 다 피치고 저기 앞에는 모르겠고 샌드로 쳐야 될 것 같고. 풀스윙 하나 했더니 조금 짧네요. 네, 드라이브를 넣어버렸고요. 딱 100야드 마크에 딱 있네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트로샷이 얼마 안 되네요. 바운스가 또 왼쪽으로. 그래도 뭐 이때가 그렇다니까. 그린이고 하나는 조금 짧으니까 짧은 거는 A다이언으로 그 런닝을 시키겠습니다. 엣지하고 좀 별로 안 떨어졌으니까. 오후에 되니까 더워지네. 우드가 계속 보기하네요. 자, 마지막 홀 9홀 핸디캡 원이고요. 여기 무지하게 땡겨놨네요. 388밖에 안 되네. 저기 보시면 페어웨이가 좁게 보여요. 저 왼쪽 물 캐리하는 게 230 정도 나가야 되고 우측에는 또 전부 다 이게 오비예요. 하여튼 또 우드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지가 저쪽인데 오늘은 앞에다가 좀 많이 꼽았는데 근데 가깝다 그래서 잘 너무 잘 맞는 것도 아니고 뭐 그 거리 차이야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드라이브는 저기 언덕 왼쪽 타면서 들어오고 잘 걸렸고요. 우드는 들어오고 안 걸려서 들어온 샷이 됐어요. 하여튼 뭐 트러블 샷은 아닌 것 같고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홀만 안 보일 뿐이네요. 그린볼이 좀 나갔거든요. 맞는 게 좀 이상하네요. 그린볼을 바꿔야 되겠어, 이제. 자, 115, 114 정도. 자, 52도로. 피칭은 너무 길고, 52도로 하겠습니다. 페어웨이가 튕기네요, 튕겨. 좋은 골프장이죠. 이게 골프 하우스, 클럽 하우스. 레인지도 있고 잘 돼 있어요. 어디 그린색은 지웠죠.
기약하면서 A코스로 넘어갑니다. A코스로 넘어가는 데가 이렇게 주차장 옆에서 카트 도로 해서요. 참 멋있어요. 저기 산도 보이고 집이 여기 다 있고 타운하우스. 블루가 다 뒤에 있네. 자, 이건 메뉴를 눌러서 셀렉트 코스하고 A 코스로 바꾸면 376인데 뒤에 한 10년 더 가니까 385 정도. 오늘은 다 땡겨놨네요. 하고 드라이브 한번 가져가서 하얀 걸로 두 개 치겠습니다. 자, 스릭스는 우드, 테르메드는 드라이버. 이제 햇볕이 찌기 시작하네요. 야자나무 경계로 해서 우측을 싹 시야를 보여줍니다. 좋습니다. 맞바람이고요. 쓰러치듯이 치는 게 아니고 이제 왔다갔다 일어서니까 참 잘못 맞네요. 자, 드라이브는 가운데 약간 페이드성으로 가운데 잘 갔고요. 샷을 갖다 웬만하면 실수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드라이버 첫 티샷이 후지면 멘탈이 약간 무너지고 기분도 상하고. 근데 뭐 뜨려운 하면 되니까요. 어차피 우드는 잘못 맞았더라도 이런 점은 또 별로 한번 안 치던 3번 우드로 한번 아니 3번 우드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GPS가 꺼졌다 켜졌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우두 친 건 또 들이 올려야 되는. 우두가, 아이고, 무리가 간 건 아니에요. 잘 올라갔네요. 좀 이따 절로 가서 물 속에서 좀 공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워낙 많이 떨어져 있어서. 2번 홀, A 코스 2번 홀, 498. 저 뒤지니까 510 정도, 505 정도 되겠네요. 자, 우두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바비치 쪽은 희한하게 12시 기점으로 해서 바람이 틀려져요. 12시 정도면 바람이 되게 세져요. 오전에는 그렇게 바람이 없다가. 자, 이제 신중하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드라이버가 요번에는 잘못 나왔네요. 땡겼죠. 우드는 저 언덕 위로 잘 올라갔고요. 뭐 파5니까요. 자, 이제 후반에 줄버디를 한번 넣을게요. 이런데 보면 꿀이 많을 텐데. 앞에 또 기다리니까 또 볼 좀 주워야 되겠어요. 저 안에 하나 있고, 저기도 있고, 채를 가져와서 가드가 됐네. 얘가 관광지다 보니까 딴 데보다 한 1불씩이 더 비싸요. 볼 하나가 보통 4, 비싼 건 4불 50전 한데 막 5불 50전 받고요. 여기는 그래도 여기 하와이는 뱀이 없으니까, 그리고 포이징이 없어요. 웬만한 수배는 너무 좋아요. 탈레스도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저기 안에는, 오, 저 안에는 엄청 많네요. 여기는 들어가서 가져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오, 캘러웨이 이거 보세요. 여기도 있고, 캘러웨이 여기 밑에 또 있고. 잠시만, 골프장 가보면 떨어질 만한 데 가보면 꼭 다 볼이 있어야 되지. 거리에다 드라이버는 여기가 있고, 그 우드도 된 것도, 여기 우측에 있네요. 거의 비슷하게 왔네요. 있는 데죠. 자, 우두를 먼저 때리겠습니다. 우드로 욕심내서 좀 때렸더니 잘못 맞네요. 우드를 두 번 때리고, 자, 이제 드라이버 있는 데로 가겠어요. 유틸리티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250도 조금 안 됐는데. 파5예요 여기는.
가운데 그린으로 똑 빨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 끝에 물에 물 엣지가 뭐라 엣지 워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바운스가 또 저번 때처럼 바운스가 잘못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바람. 슬라이스 바람에 또 유틀 때린 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물에 안 빠졌나 모르겠네. 이 우두로 친 게 이게 징크스인가요? 계속 우두는 방향을 잘못 잡네요. 아, 저 위에 뿔이 있네요. 세카논에 올라갔네요. 드라이브가. 우두만 왼쪽으로 빠졌고요. 벙커인가? 아, 또 벙커네. 아. 자, 하나는 이글 찬스. 하나는 온 팔 찬스. 아, 버디 찬스. 근데 샌드니까 모르죠 또. 어떻게 될지. 이거는 좀 너무하네요. 그 바운스를 잘, 저 물턱을 갖다 잘 넘고 왔네요. 잘 뺐네요. 어우, 모래가 굉장히 소프트해요, 얘가. 자, 이글 찬스부터 하겠습니다. 카메라 들고 다니려니까 아주 힘들겠네요.
드라이버가 참 좋아요. 카트 타고서는 다리를 갖다 호수를 넘어가고요. 자연적으로 뭐 물고기도 많고 새들도 많고 굉장히 보이는 게 다 경치예요. 뷰가 좀 기가 막힙니다. 오늘 이것도 짧게 해놨네. 148. 8번 아이언 맞바람. 자, 생각할 거 없습니다. 잡고서는 하나만 치겠습니다. 두 개 치니까 힘드네요. 아이언은 하나씩 치고 드라이버는 두 개씩 모두 치고 그대로. 자, 여러분들 그 파트리 공략법 할 때 핀을 기준으로 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바람이 슬라이스 바람 좌측에서 우측으로 볼 때는 저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공략을 해요. 그러면 대강 거의 직선도로 직선 그 사선이 돼가지고 바람 영향을 들타요. 깃대와 깃대를 갖다 똑바로 보고 때리면 바람 영향을 갖다 우측으로 많이 보거든요. 근데 바람 반대 방향에서 때리는 직선도를 만들어버리면 이게 날아가요. 한번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훅성이면 깃발에서 왼쪽에서 우측으로 때리다시 밀듯이 때리는 거고. 모르겠어요. 그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렇게 되니까 그 볼이 바람에 대한 영향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지금도 뒷바람하고 앞바람하고 슬라이스 바람이라서 좌측에 우측으로 많이 서서 했는데 거리는 정확히 왔어요. 약간 했지만 그래도 뭐 저 정도 무난하게 파 같은 경우는 내리막길 재수용은 버디하는 거고요. 내리막길에 왼쪽 라인인데 스트레이트 가네요. 잘못 맞았어. 250 남았고요.
페어웨이 보세요. 막 도그레그가 아니 이 울퉁불퉁 막 평평한 데가 없어요. 140. 아. 140이면 피칭으로 풀스윙 눌러줘야겠네. 국상 볼 위치가 있네요. 잔디가 탕탕 말라갖고 튕겨갖고 계속 땡기게 되네. 아, 이 좋은 찬스를 다 놓치네요. 자, 우두머리 싸우겠네. 샌드로 때리면 되겠으니까. 드라이버 친 거 세카이 샷 돈내 보자. 이제 우드로 친 거 서드 샷. 좀 집합이네, 집합이. 이제 우드 치면은 드리온 해야죠. 근데 저요 진흙밭이라
아, 진흙박. 이걸 좀 옮겨도 되는데. 이거 보십시오. 다 완전 진흙. 거추를 안 되네요.